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효창운동장입니다. 지금부터 효창 황금발 축구대회 준결승전 어쩌다 벤저스와 수FC의 대결을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준결승전 전반전 시작이 됩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수FC의 선축으로 시작되는 전반전입니다. 안드레. 자, 과연 어떤 팀이 먼저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만만치 않은 수FC.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FC는 지금 이윤호 선수, 81번을 달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전방으로 지금 69번에 황교현 선수에 뿌려줄 게 많을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 수비수들은 확실하게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7구 87번 봐. 오케이. 자, 69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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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뛴다, 윙, 윙. 조기 축구에 닿지 않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 수FC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방으로 또 확실하게 잘 넣었는데 모태봉 선수가 잘 막혀 했습니다. 네. 오늘 안정환 감독은 이제 오른쪽 왼쪽 측면에서 승부가 좀 많이 날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런 예상을 했는데요. 야, 주영. 자,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 장군이 따라갑니다만은 좀 길었습니다. 쏘리!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쌀쌀하고 또 아무래도 상대가 또 강팀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빌드업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전방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탐색전입니다. 조심스러운데요. 뭐 상당히 좀 긴장을 하긴 했어요. 네, 네, 자, 이 선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윤호입니다. 자, 뒤쪽으로. 아, 지금 강칠구 선수가 81번 이윤호 선수를 아예 마크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자, 지금 수FC도 4명의 포백입니다. 자, 김대호, 이 선수도 잘해요. 이 선수도 좋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대호 잘 풀어가면 됩니다. 자, 볼 잡고 두 사람 사이에서 에어쌉니다. 상대도 압박이 엄청납니다. 그러네요. 예. 잘하는 팀이에요. 자, 중학교 때까지 총선 생활했던 81번의 이효로 선수. 자, 한 번에 찔러줍니다. 왼쪽 역시 측면으로 갑니다. 자, 측면 공격. 안드레. 자, 안드레가 침착하게 그렇죠. 그러나 상대가 역시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더 심플하게 넘어가도 돼요. 네, 그렇죠. 한 번에 때려줍니다. 좋아요. 자, 하프라인 부근. 자, 가슴으로 넣고 양창수. 자,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짧게 줬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패스 미스. 전방에 지금 이장훈 출발했어. 이장훈 출발했어. 그렇죠. 김준호 역시. 예, 이장훈 출발했습니다만 걷어냅니다. 야. 자, 확실히 지금 상대가 뭐 수비수들이 그렇게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발 빠른 이장훈을 또 이용한 또 공격 이런 패턴 플레이가 많이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김준호 선수는 진짜 축구 성장형이에요. 네. 아, 거기서 보고서 그걸 찔러주네요. 역시 호바페입니다. 굿 패스. 자, 이 팽팽한 균형의 추를 일단은 잘 유지해 가야 되는데요. 좋아요. 자, 밀어주고. 자, 이장군 몸싸움. 자, 이장군 몸싸움. 자, 왼쪽. 허민호 꺾어서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자, 그러나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뒤로 갑니다. 조원우. 아유씨. 오른쪽 모태범. 모태범. 아, 예. 자, 오늘 모태범이 잘해줘야 됩니다. 들어와야 돼. 괜찮아. 형, 뒤로 와, 빨리. 뒤로 와. 에이. 아마 뭐, 상대도 우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을 테고, 네. 또 이제 방송을 보면서 누가 잘하는지를 뭐 지금 다 꿰뚫고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뽑혔었죠? 이장훈입니다. 이장훈 가야 돼요. 됐다. 끝. 지금 좋습니다. 뽑혔었죠? 이장훈입니다. 왼발입니다. 이장훈 왼발 치고 들어옵니다. 수비가. 핸드볼이에요. 핸드볼이에요. 지금 좋은 찬스예요. 핸드볼 파울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서 그러네요. 예. 왼팔을 좀 썼습니다. 99번의 권동현 선수. 권동현의 팔 맞았습니다. 핸들. 저 자리다. 저 자리 왔다.
아, 이 장군과 아, 이대훈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훈, 네가 찰 거야? 나선? 아, 아니 아니. 너무 가운데야. 내가 저쪽으로 차볼게. 아. 어, 우리 지난 경기 또 이대훈 선수가 또 프리킥으로 기가 막히게 골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 장면을 아마 수 FC도 관중석에서 지켜봤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박스 바로 바깥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m도 안 돼요. 안 들릴게. 이대훈이 아, 올려주고 잘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려줍니다. 저... 됐어요. 자, 직접 때렸어요. 자, 기름발도 예. 너무 안정적이고. 자, 여기서 감아서 야, 이게 들어갑니다. 골대 맞고 들어갔어요. 이대훈의 소름 끼치는 프리킥 골. 후반전 23분. 야, 이거 하나 더 들어가줘야 되는데. 6명 빠싸. 가만 있어. 무조건 밖으로 거둬야 돼. 뽀로야 무조건 밖으로 거둬야 돼. 여기요. 우리는 지금 1m 나와야 돼요. 빠지는 거 한 명 가. 빠지는 거. 서 있어. 이대훈의 왼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자, 이대훈이 올립니다. 들어간다. 자, 이대훈이 올립니다. 아,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잘했어. 이대훈이 올립니다. 아,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아, 이번에 좀 높았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더 뭔가 상대 키를 넘겨보겠다라는 그 의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찍었어요. 네, 가볍게 찼는데. 맞습니다. 네, 떴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분위기. 첫 슛이 우리가 한 거니까요. 네. 자, 아직까지 0-0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경기입니다. 나이스! 범인은 좋아요. 범인호가 막았고요. 그대로 주고 원투 받아야죠. 자, 이대훈 이장군에게. 이장군 볼 잡고. 아, 자, 이거 스틸 가나요? 슛! 볼 잡고. 아, 이장군 스틸 가나요? 슛! 아, 약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래도. 확실히 지금 좋습니다. 미드필드에서 확실히 지금 1대1 싸우면서 이기면서 또 전방으로 뿌려지는 볼들까지 아주 깔끔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어쩌다 벤투스예요. 자, 두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아, 뭐야. 흐름 좋아. 자, 우리 선수들 조금 이제 몸들이 다 풀리는 것 같은데요. 초반 분위기는 아주 좋네요. 네. 생각보다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수 FC가 좀 많이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대등한 경기라고 있습니다. 어쩌다 벤져스. 아, 이런 파울이죠. 예. 그래요. 저렇게까지는 해도 됩니다. 모태범 선수가. 예. 지금 정당하게 예. 몸싸움을 했죠. 어, 태범군. 태범아, 그렇게 예측해야 돼. 예측 좋아. 자, 지금 20번 달고 있는 선수가 아, 감독점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8강에서 한 골 기록했던 전원군 선수입니다. 자, 한 번에 올려주고. 어, 자, 이거 흘리면 안 되죠. 자,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 역시 잘합니다. 네. 조심해서. 자, 볼 트래픽 좋아요. 김준호. 자, 볼 트래픽 좋아요. 김준호. 이장군, 아, 이장군이 넘어지는데 그대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김준호 비었어요. 그대로 가야죠. 김준호. 김준호. 아하, 아, 됐어. 괜찮아요. 흘러갑니다. 코너킥. 나갔습니다. 코너킥입니다. 아, 오늘 지금 어쩌다 벤투스 선수들 지금 확실히 수비에서 공격적으로 풀어져 나가는 빌드업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김준호 선수가 이거 순두부 한 삽을 했잖아요, 지금. 트래핑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자, 김준호도 지난 경기보다는 컨디션이 더 좋아 보이고요. 맞아요. 자, 이제 우리의 코너킥인데요. 첫 번째 코너킥. 자, 코너킥. 해보자. 오늘 저 세트피스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좀 많이 보자라고 감코진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장군의 안드레까지 있으니까요. 네. 자, 왼발이니까 안쪽으로 말려온다. 안드레 두 명. 왼발이다. 자, 왼발 조원우. 조원우가 올려줍니다. 좋았어요. 아~ 자, 왼발 조원우. 조원우가 올려줍니다. 좋았어요. 예, 우당탕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지금 여러 세 사람 머리에 맞으면서
그도 키퍼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 지금 조원 선수 킥 너무 좋았어요. 네. 와! 우와, 들어간 줄 알았어. 우와, 들어간 줄 알았어. 우와. 멘트에 보자, 멘트에 봐. 집중, 저기, 태범! 한 명씩 잡아! 한 명씩 뛴다! 지금도 확실히 지금 강칠구 선수가 81번의 이윤호 선수를 정말 그림자 수비를 확실하게 잘해주니까. 네. 10번, 10번! 어차! 굿! 오케이. 아, 길게! 길게! 자, 그렇죠, 이대훈이. 이대훈이. 자, 달려야죠. 달려야죠. 이장군, 이장군, 이장군. 좋아요. 이장군. 자, 왼발로. 잡아도 돼요. 골프에 들어갑니다. 자, 이장군 들어냅니다.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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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됐어요. 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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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군이 됐다! 됐어요. 됐어요. 슝! 아, 그 조금. 아, 진짜 잡아도 되는데. 맞았습니다. 인다! 아, 그 노선을 아니죠. 잡아도 되는데. 아, 맞았습니다. 아, 지금 잡아서 가져가도 됐는데. 아, 네. 너무 아쉽네요. 아. 진짜 너무나도 좋은 찬스였는데요. 한번 잡고 차도 됐는데. 네. 자, 지금도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예, 골이 골 사이를 뚫어냈거든요. 네, 네. 아. 자, 운영 따라인데 차 터치를 하고 가도 됐어요. 그러게요. 한 번 더 밀어내야 됐습니다. 조금 더 침착했어야 되는데. 야, 그래도 이 장군의 어떤 그 본인의 주특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린 이걸 원합니다. 와! 천천히 해라, 천천히. 네, 밀어붙여드립니다. 또 왔어요. 김준영 가나요? 그렇죠, 김준영 오버래핑. 좋아요. 아, 좋아요. 자, 반대쪽으로 꺾어줍니다. 다시 터치아웃.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기습적인 오버래핑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안정환 감독과 이동 코치의 원하는 이 선에서 오버래핑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예. 나이스! 자, 구석에서, 구석에서. 좋아, 좋아, 좋아. 자, 볼 끌고 나오나요? 예, 예, 예. 저요. 어, 또 살아냈어요. 그렇죠. 자, 좋아요, 이대훈 밀어주고. 자, 그러나 볼 뺏어냅니다. 자, 이 선수 조심해야죠.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자, 전진 패스. 자, 앞에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 카트. 조원우. 아, 조원우 선수. 좋아요. 네. 우리 자, 이윤호. 이윤호가 앞을 보고 때려줍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 가슴으로 놓고 아, 위험할 뻔했어요. 서예프씨가 이걸 잘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윤호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왔다가 지금 하프라인 밑으로 좀 더 쳐져가지고 볼을 좀 더 전방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수비수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에 가는 패스 보세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안심을 못하는 게요. 예. 진짜 저런 패스 한 방에 뚫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마 상대는 저런 걸 계속 할 겁니다. 예. 예. 자, 아직까지 팽팽한 승부입니다. 0대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안 돼요,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흘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예. 자, 걷어내야죠. 다행입니다. 모태범, 잘했습니다. 박태환, 터치아웃. 좋아, 지금 카바 플레이 좋았다. 야, 뒤에 봐줘, 뒤에 봐줘. 맞아. 맞아. 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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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 차, 차!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세범이 형, 나이스 커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몸싸움 주지 마! 자, 드로잉 공격. 앞에.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81번의 이윤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내려온 거, 올라온 거보단 쳐져가지고 지금 조금 수명 미드필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경기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게 되니까 이대훈 선수가 또 이제 붙고 있거든요. 81번 선수에게. 네. 안 감독이 저 지시내는 게 잘 전달이 되고 있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선수를 우리가 잘 막냐 못 막냐에 따라서 되는 거고 대훈이가 내려와서는 80번을 계속 잡아주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79 계속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1번 선수를 묶으니까 조금 상대의 공격이 둔탁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패스 미스가 좀 나오고
아, 그만큼 지금 어쩌면 선수들이 미드필드에서 지금 중방 압박을 통해서 확실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양상으로 보면은 오늘 골이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오, 지금 옆에 패스 보세요. 자, 다시 이어받는 김준호. 김준호 따라갑니다. 아, 자, 압박하면서 김준호. 자, 반칙할 필요 없고요. 붙어만 주면 됩니다. 카바. 자, 안정호, 조원호 따라갑니다. 조원호. 아, 좋습니다, 조원호. 나이스! 조원호 뒤에. 나이스, 원호! 원호 나이스! 원호 나이스! 자, 전반전 전구 시간 다 됐고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1분입니다. 에이, 마지막 1분 집중! 마지막 1분 집중!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대도 지금 아, 본인들 생각대로 좀 풀리지 않고 있을 거거든요. 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자, 여기서 지금 못 나와야 돼요. 안 나오게 자, 잡아야 됩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자, 우리 전반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요. 전반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요. 터치 시켜야죠. 그렇죠. 네, 잘했어요, 김준현. 아, 김준현 좋았어요. 터치아웃. 자, 한숨 돌립니다. 아, 숨가쁘네요. 네, 아... 아, 오늘 중계는 뭔가 전반이 너무 빨리 끝나는 느낌인데요. 없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왔어요. 자, 한 번에 갑니다. 아, 이장구. 옵사이드입니다. 예. 두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 반칙. 보고 나가, 보고!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장군이. 야, 못 나왔네요. 네. 못 나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왔다 내려갔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예. 예. 빠르기 때문에. 에이, 이 선수도. 아, 아니야, 저. 너무 짧다. 자, 전반전 이제 뭐 거의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마무리됩니다.